축구 핵이사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이사카! 2인체제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찬우 형을 우주로 떠나보냈어요. 굉장히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어? 지난주에 세리아 전문가 세리박이 있었는데 오늘은 게스트가 있다고요? K리그의 자타공인 전문가가 온다고 합니다. 누구죠? 바로! 이주원 해설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K리그 전문 해설가 이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만간 K리그가 개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K리그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해설위원은 저밖에 없다. 서영태 해설위원, 네. 안정원 해설위원은 K리그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다. 나만이 오로지 K리그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박종윤 축구평론가가 한 멘트 마음에 듭니다. 네. K리그가 살살살 지금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무관중을 원칙으로 한 상태에서 경기 수를 꽉 채워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K리그 팬들은 아, 개막하는 게 어디냐. 아, 그럼요. 축구를 보는 게 어디냐. 이 와중에 사실 우리가 리그, 축구를 보면서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록이잖아요. 신기록을 이 경신할 수 있는 것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체크를 해보죠. 일단 K리그 최초, 아, 어떻게 보면 이주원 해설위원의 뮤즈죠. 네. 80-80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는 이동구. 이동구 선수는 현재 지금 224득점에 7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시스트 3개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3개만 도움을 기록한다면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럼요. 3개 도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무조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베테랑이자 K리그의 어떤 레전드 염기훈. 염기훈 선수는 도움은 106개이기 때문에 이미 넘었고 골이 7골이 모자라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프리킥으로만 한 5골 집어넣습니다. 프리킥 5골? 네. 왼발 너무 좋잖아요. 네. 한 5골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만 표출해봅니다. 네. 네. 개인 통산 400경기 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정조국. 아, 정조국 선수가 380경기니까 20경기. 정조국 선수가 이제 2부 리그 팀인 제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남길 감독과 광주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죠. 400경기는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테랑 최효진 399경기 이거 무조건 하고요. 강민수와 김광석도 뭐 한 18경기 정도 뭐 6경기 이 정도 되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뭐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록들 있나요? 이동국 선수 88시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동국이 걸어가는 길이 저는 곧 K리그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 기록을 바라고 있고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10경기 연속골. 아. 뭐, 13경기 연속골. 기록적인 거. 그러면 그 기록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가 한 7골, 8골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거든. 그것만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볼 수 있을 만한 딱 그 동기부여가 되죠. 자, 우리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손흥민 선수가 필승! 해병대니까. 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3주 정도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네. 해외 언론에서? 뭐 일면을 내고. 막 그 합성하고. 자, 중사 출신으로서 한마디. 손흥민 선수에게 한마디 영상편지 하나 보내주시죠. 흥민아, 거긴 괜찮니? 다른 건 없고 초코파이 많이 얻어먹어라. 그게 남는 거야. 사랑해.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봤잖아요. 잉글랜드에서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EPL 역사상 최고의 골을 뽑자.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투표에서도 손흥민의 번리전 골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잉글랜드 이제 축구 팬들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봐도 감탄스러워요. 야,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수가 이런 식의 드리블을 하고 마지막에 저런 마무리를 하는 게 직접 경기장에서 본 관중분들은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네, 아무리 많이 봐도 지겹지 않은. 네. 자, 손흥민 선수의 이 원더골, 대단한 골과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프리미어리그가 92년도에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얼마나 대단한 골들이 많았나요. 2위를 달리고 있는 골, 바로 이 골입니다. 이거 전설의 골이죠. 와, 이거 미친 골이죠. 맨체스터 더비에서. 이거 역전골이었잖아요. 이거 미쳤죠. 와, 이거는. 네. 이거는. 그리고 저 코너 플레이 가서 세리머니 하는 것까지. 네. 와. 3위 골은 치아레즈입니다. 수아레즈. 수아레즈, 예.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좀 기행을 저질러서 그렇지 축구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죠. 예. 네, 트래핑 이후에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때리지도 않고 잡아놓고 와 인사이드로 트래핑 왔고 톡 갖다 대면서 이주원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아 이거 기억에 남는다 이 골 좀 있나요? 아 공격 포인트는 몇 개 있지만 골은 0골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인생 어시스트라도 좀 인생 어시스트 공식 경기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거 네. 알면서 왜 썼어 이거? 김 작가. 근데 기억하시죠? 저 맨체스터 더비 골이 꽤 오래전 골입니다. 맞아요. 한 9년 전 됐어. 네네네. 그리고 수아레즈가 리버풀에 있던 게 도대체 언제 적이에요? 그렇죠. 16개 골 중에 손흥민의 머니전 득점이 유일하게 이번 시즌에 나온 득점이라고. 아...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압도적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만큼 대단한 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역대 최고의 골이라면 역대 최고의 골자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장 좋아했던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 티에리 앙리다. 저는 티에리 앙리도 참 좋은 선수지만 앨런 시어리. 아, 뺄 수 없죠. 네. 탑스코어러. 그렇죠. 260골. 시어리의 기록 중에 좀... 시어리요? 네, 시어리요. 시어리요? 네. 네. 현지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 시어리요. 시어리요. 시어리의 기록 중에. 시어리의 기록 중에 좀 눈에 띄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페널티 킥골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네. 시어러가 개인 통산 65회 시도 중에 63회를 성공했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거의 100%예요, 100%. 100%예요. 네. 저는 앨런 시어러 하면 생각나는 게 세리머니 이거. 택시를 잡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리머니. 이거 에버튼 전 골. 저 이거 라이브로 봤어요. 이게 02-03 시즌일 거예요. 이거 미친 골입니다. 빵!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저런 파워를 낼 수가 있죠? 저 셀러브레이션. 네, 저거, 저거. 네.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골이고. 엄청난 골이죠. 예. 네. 그럼 우리 앙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앙리 하면 사실 그거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앙리다. 아직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 무패 우승의 주인공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5시즌 연속 20골을 넘겨 넣었고요. 프리미어 리그 지금까지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02-03 시즌에 20-20 클럽. 20골, 20개 도움. 그 앙리 선수의 골도 손흥민 선수의 골과 최고의 골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네요. 이거 네. 이거 맨유전에서 넣은 골입니다. 맨유전이에요. 공동 시즌 잡아놓고 이거죠. 이거 이런 예. 식으로. 네, 이건 뭐야? 이거 미친 골이죠. 이렇게 골을 넣는다니까. 네. 자기가 만들어서 뱅 거 젊은 거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골들과 함께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손흥민의 버니전 득점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 싫어하는 시간, 우리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핵인 사진 시간입니다. 제가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봉작가 마지막 날입니다. 벌칙. 나가면서 강력한 걸 던져놓고 나갈지도 몰라요. 아! 아, 이런 거는, 이런 건 주원이 잘하는데. 공개하죠?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수화탄 괜찮은데? 맛있죠? 맛있죠? 아 이거 내가 맛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네. 왠지 형이 할 것 같은 거야. 맛있죠? 맛있죠? 이거 추맨승 추맨승 맛있죠? 맛있죠? 와! 야 이거는 진짜 기분 좋다. 이거 불안하다. 야 뭐가 또 먹는 거야. 야 이거 감이 왔어. 뭐야? 여기다 따라가서 먹나? 지금 이 컵을 준 건 배꼽 배트라는 거야. 뭘 넣어놨길래 배트라고 이걸 배틀 컵을 줘. 자,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살짝 맛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식혜거든요? 네. 이건 소금 식혜야. 와. 야, 근데 맛있다. 진짜 짜다. 네. 와. 와. 식혜 이렇게 짜게 만드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벌칙도 세게 받고. 네. 네. 열심히 녹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한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이 축구 핵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핵인싸커는 계속됩니다. 핵인싸커! 싸가! 좋아요! 안전 빨리 키죠! 고마워요, 밥도!